산타클라리타 지역 소거스 유니언 교육군은 오늘 LA 카운티에서 처음으로 대면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소거스 유니언 교육군은 학생 수를 제한하는 하이브리드 러닝 프로그램을 통해 우선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 대면 수업을 허용했습니다. 오는 목요일에는 유치원 학생,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초등학교 3, 4학년이 대면 수업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LA 카운티에서 대면 수업 재개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오늘 교육부 측에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른바 줌 블랙아웃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자 감소세에 LA 카운티 당국은 초등학교 대면 수업 재개를 허용했지만 LA 교사 노조는 학교 문을 열기 위해선 모든 교사가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온라인 학습 방식으로 수업을 계속 실행할 경우 자녀들의 학습 능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등교 재개를 더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산타클라리타의 뉴홀 통합교육군은 오늘 모든 초등학교 캠퍼스를 열고 다음 달 3일까지 킨더가든부터 6학년까지 등교 수업을 모두 재개할 방침입니다. 한편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 없이 대면 수업을 재개할 경우 교사가 코로나19 확산의 주 경로가 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조지아주 8개 공립 초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6개 학교에서 교사 13명과 학생 32명이 포함된 9건의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이 가운데 4건은 교직원이 첫 번째 감염자였으며 한 건은 학생, 나머지 4건은 첫 번째 감염자를 판별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CDC는 학교에서 주로 대면 회의나 점심시간에 코로나19가 전파될 확률이 높다면서 이는 교직원이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경로가 될수 있으며 대면 수업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LA 인근 롱비치시를 방문한 뉴섬 주지사. 롱비치시 당국이 학교 수업 재개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현재 58개 카운티 중 35개 카운티에서 대면 수업 재개를 목표로 교사들의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롱비치시를 모범 사례로 꼽았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가정 내 엄마들이 자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학교 문을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로 공급되는 백신 물량의 10%를 교직원들을 위해 할당하기로 한건 역시 대면 수업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뷰트너 LA 통합교육국 교육감은 오늘 특별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주로 제한적인 대면 수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업은 저학년 학생들을 위주로 1대1 또는 스몰 그룹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자세한 수업 재개 방침은 각 학교에 일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사들 역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대면 수업을 지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뷰트너 교육감은 아울러 4월 9일까지 프리스쿨과 초등학교 대면 수업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때까지 충분한 백신 접종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편 정부의 학교 오픈 방침과 맞물려 교사 노조와 학부모들 사이의 충돌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각 지역 교육고와 학교 앞에서는 대면 수업 재개를 놓고 찬반 시위가 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